저는 저 평생 세속의 학문과 지식을 탐구를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간 대학원생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량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주인공에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어떤 학문과 지식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량심과 분별심을 기르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그런 세계로 들어간다면은 한마음 수행법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요? 세상살이 만사가 다 집이 마음에 가설에 직결이 돼 있어. 그러니 어떤 걸 흔들 부처님 법이 아니겠는가. 책을 보나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인간의 뿌리도 뿌리가 있어야 몸이 있고 몸이 있어야 행이 있듯이 모든 건 마음의 주인공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 모든 것이 해도 함이 없이 하라 이 소리지. 당신 송장 덩어리가 보는 게 아니거든. 눈을 보게 하고 귀를 띄게 하고 손을 움직이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전체 움직이게 하니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건 누가 보는 거야? 그러니 이거는 망상이고 이거는 망상이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러니 이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가 나같이 살라고 하네. 이랬으니 하나도 버릴 게 없네. 아니 할 게 없고 할 것이 따로 없어. 내 앞에 주어지는 대로 충실히 진실하게 하는 것이 그냥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 여여함이야.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책을 누가 보고 생각을 누가 하는 놈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알면 돼.